맛이 없는 게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맛. 여러 번 죽어도 계속 도전하고 싶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칼칼함. 하나로의 완성되어 있는 그냥 요리인 거예요. 많이 먹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추억이 어느 정도 있던 집들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나의 이야기들, 미식 에세이 이런 느낌이 나면 좋겠다. 약간 이제 뭐가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막 찍는 수환이 안녕?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또 인하는 것까지 다 찍는 거야? 어우 뒤에 어떠세요? 사진? 저때 옛날 생각나네. 저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몸무게 다시 엄청 팍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죽었어. 목 안 마르세요? 목이 좀 이거 마시면서 아니야, 식전 한잔 하자. 이거 마시면서 하는 거 괜찮다. 같이 한잔 짠! 새로운 시대 짠! 또 이게 앞으로 잘 보이는 느낌으로 촬영 감독님들은 좀 죄송하십니다. 야 죽인다 이거. 아 맛있겠다. 예. 드디어 들어갑니다 3시즌. 자기소개를 하자면 그 음악을 되게 오랫동안 한 음악인이고 하지만 또 세컨잡으로는 프로페셔널 돼지로서의 그 책임감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프로페셔널 돼지 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 겹치는데 내가 이걸 공유하면 갑자기 사람 마주고 줄 쓸 거고 나도 못 가게 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잖아 사실.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은 꿀정보인데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정보잖아. 나는 이렇게 정보는 공유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 좋은 정보는. 근데 나 맛집 정보만큼 좋은 정보는 없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천사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음식하고 이야기 이런 것들의 집합이면 좋겠어. 이렇게 좀 그때 같이 회의할 때도 뭐 미식 에세이 이런 느낌이 나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 맛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관련돼 있는 나의 이야기들 그런 느낌이 나면 좋겠는데 미식 에세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서울을 너무 많이 못 돌았으니까 서울 좀 위주로 돌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파지 않고 그래도 좀 약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노포를 갔을 때 제일 감정적으로 좀 안정되는 게 있잖아. 믿음도 가고 그리고 사실은 음식만 포장해서 먹으면 맛있어. 포장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가게에서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식사잖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집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갈무리를 해놓으면 또 어떤 추억도 되고 우리 기억 속에만 이렇게 남긴다기보다 좀 자료화 시켜놓으면 아 우리 둘이 이런 추억을 되게 공유한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가게들을 좀 더 보여주면 좋겠네. 그 지금도 우리가 섭외 열심히 하고 있잖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갔을 때 이미 문을 닫았거나 이미 재료 소진이 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안 됐을 때 주변에 갈 때는 미리 어느 정도 찍어놓고 가는 게 마음은 편할 거다. 그러니까 영리축으로 하신다는 느낌이 안 드는 집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내 일이니까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 뭐 그런 그 기준에는 어느 부분 못 미칠 수가 있어. 근데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 내고 손님인데 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막 여기는 뭐가 좀 더럽고 막 이런 얘기할 거면 호텔 가서 돈 많이 내고 좋은 대접 받으면서 먹으면 되지 뭐. 뭐 그런 데랑은 좀 장르가 다르죠. 오히려 나는 이분들이 아직도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느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맙게 느끼러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그런 가게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뭐 그리고 조금씩 없어져 가니까 가시죠 식사. 뭐 이렇게,
과자 어. 여기 얘기하다 끝이 없다. 형 아침 안 먹었지? 아 나는 오늘 안 먹고 왔지. 안녕. 여기 녹음실에 같이 누구? 너 같이 가? 응. 우리 여기 기가 막혀. 야 여기 기가 막힌다니까? 집안 미팅이었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안 가본 사람들은 따라와도 돼. 기가 막혀. 알았어 가자 빨리. 나만 가? 맛있지? 대답도 안 맛있지? 미간이 이 상태로 먹기 좋은데 상처받고 떠나 우리 멘탈 항상 먹기 유노 그 깎고 껌 산전수전 다